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번에 성령 집회 때 성령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요때 여러분이 다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증거가 또 없고 간증도 없이 사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통은 이런 집회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미국에 계신 저희 양 아버님, 실제로는 저희 큰 아버님 되시는데, 그분이 폐괴력으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북에 계셨던 저에게는 큰아버지시죠. 그분의 형이 두 분이 다 폐괴력으로 돌아가셨고, 누님도 폐괴력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민군 포로로 잡혀서, 포로 석방 때 풀려나신 분입니다. 부산에서 장사를 꽤 크게 하셔서 사업이 잘 되셨어요. 교회 장로도 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셨는데 폐괴력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 그래요. 위로 형님 두 분도 누님도 다 폐괴력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절망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다 사업도 접어버리고 그리고는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거의 매일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간에 안수를 이렇게 하면서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뭐특큰 기대하지 않고 나는 뭐 이제 죽을 병이지만 그래서 아픈 사람 나오라니까 아프긴 하니까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이 병이 죄 때문이다. 그게 딱 깨달아지더래요. 얼마나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지었던 죄들이 다 선명하게 깨달아지더래요.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 결혼하기 전에까지 지었던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걸 용서해서 받으시고 목사님 찾아가서 또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문이 열리셨대요. 그전에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기도문이 열렸대요. 그날 집회 때 회개하고 굉장히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적적으로 폐괴력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저 문경에 과수원 내려가셔서 거기서 기도원을 만드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도 기도원 사역을 하시다가 성결교회 목사가 되셔서 60, 나이 60에. 이렇게 부흥회 때 특별히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아니고 전혀 예상할지도 무슨 성령 체험을 할 자리가 아닌 때가 아닌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크게 뭐 빗나간 생활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강력한 체험도 없었어요. 그저 설교 때 은혜 받은 것 정도는 있었지만
제가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한 게 군인병원 수술 대기실이었어요. 그때 뭐 제 간증은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때 제 속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 이 다리가 장애인이 될 그런 아주 중한 상태에 아침이면 이제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목사인 것이 그렇게 애통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였다는 것이 너무 충격으로 제가 와닿았고 그리고 사람 보는 앞에서 와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다른 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 이런 경우가 성령의 역사인 거죠. 통에 자복하는 역사도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을 꼬박 세워서 울었다니까요. 일부러 운다고 그렇게 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집회 중에 체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체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다 아주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고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헤어져야 될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유익하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오셨지만 그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나 같아요.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주님이 다시 올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제자들이 알듯이 성령으로 오실 때도 제자들은 알 거다. 주님이 다시 오셨구나. 그걸 알 거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세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냥 같이 쓰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그걸 그냥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참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알고 나면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 당시 때보다 지금은 역사가 훨씬 더 크고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런 동영상 뭐 중계도 없었어요. 그죠? 이런 예배당도 없었다니까. 또 이런 마이크도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 지구상 전체에서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있었죠. 지금은 아마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에 동시 중계도 돼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결국 역사하실 거라면 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까? 그냥 계시면 되지. 예수님이 같이 우리와 제자들과 늘 같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 2100살이 되시고 뭐 이런 계속 그때부터 계속 계셔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2000년 동안 이상이나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시지 않고 계속 살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한 5분 정도만이라도 면담을 하려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분 정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면 아마 수십 년 걸려서 한번 기회가 올지 말지.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성령으로 오신 것이 훨씬 유익이라.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24시간 365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간증을 했었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냐고. 조크죠? 네. 아, 그때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계셨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흔히 성령님 그러면 권능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그러면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도 맞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주로 은사나 능력과 기적과 같은 거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니까 나는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에게 더 중요한 역사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될 테니까.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솔직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대부분 제대로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온전히 믿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적도 있었으셨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게 성경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말씀들, 어떤 신학자는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학자는 신학자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정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나라마다 다 신화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전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가만 보면 모든 전도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들이 또 집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이 이끄셔서 그들이 그 안디옥을 떠나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아시아들을 쭉 소아시아 지역을 돌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다 성령님이 이끄셨다고 성경이 다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알아서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 예수님 당시 때 내가 그때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도 직접 보고 아, 그러면 얼마나 내가 더 확신 있게 예수를 믿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으로 만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잘 믿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건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들이 전해준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자기보다 사도 바울이 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서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너무나 깊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인 베드로 자신보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베드로는 한동안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만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짜 능력은 이방인들에게 열린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안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나마도 요즘에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비율로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겨우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믿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이렇게 확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어느 자매가 귀신 들린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뭐 주변 사람이 데리고 온 거죠. 그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영적으로 완강한지 도무지 어떤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이 입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보라고 해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니 뭐 주변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 그 자매에게서 귀신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나 눈을 쳐다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무섭게 노려봐요. 절대 입을 안 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자매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러면 당신은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는다. 억지로라도 따라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마디씩 따라해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권하고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억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만 또 아, 참 다행이다.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수확은 그거 하나였어요. 이제는 진짜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저는 다음날 새벽 집회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는데 아 거기서 그날 밤에 그 자매가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을 몇 번 따라한 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듣기는 했는데 나도 뭐 입으로 시인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병든 몸이 고침받는 거,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것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과 진리가 믿어지는 거, 그건 영생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허락을 주셨어요. 마음껏 이제 기도해도 돼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는 것은요 무슨 은사나 기적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이라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이 능력의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보다 사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 유학할 때 그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미국인 교회로 가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도대체 우리 한국 아이들까지 미국인 교회로 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해몬드 침례교회. 아 갔더니 어른들은 한 1500명 정도쯤 되는 교인이고 어린 아이들이 33,700명.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주일이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나.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제인이라는 여선생 때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을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아 기다렸죠. 그런데 아 몸매는 정말 형편없이 뚱뚱한 그리고 키
키도 작달만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못생겼더래요. 자기가 봐도. 그런 여자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낼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일 거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상상을 했는데 너무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인이라는 선생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셨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듣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이런 외모의 열등감 때문에 몇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하고 자살도. 그랬던 처지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전도인들이 자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다가 이제는 당신이 이제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내준 것이 해몬드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와서 자기는 봉사할 데가 없어요. 뭐 누가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보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한 군데서 사람을 찾는데 어디냐면 유아유치부예요. 그 조그만 아이들 거기에 선생님을 찾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자원해서 갔더니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외모로 평가를 안 하더래요. 그냥 선생님이라면 무조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선생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 길을 갈 때 또는 차를 타고 갈 때 갑자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걸 메모를 했대요. 그래서 주일이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 애들이 어떻게 우는지 할 수 없이 다 취소하고 교회 나올 정도. 애들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 유아 유치부가 막 아이들이 그렇게 부흥되는 걸 보고. 그래서 제인이라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그동안 메모해 놓은 걸 가르쳐 줬대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 그래서 자기 반에 가서 또 다 했더니 거기도 또 아이들이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700명 그런 아이들이 1,500명 어른 교인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 정태기 목사님한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 그대로 해보고 또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부관계도 자녀교육도 성령님에게 의논하고 지혜 구하고 순종하는 이 구조가 없이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심지어 교회 봉사조차도 그냥 우리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고 하는 식으로 가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 참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10년 동안 교회가 개척교회를 못 벗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래요. 왜 너는 사람을 교회에 모으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사람을 교회에 모아야죠. 그게 교회 부흥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로 사람을 모아야지 왜 교회로 사람을 모으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사람을 예수님께로 모아야지 교회로 모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10년 동안 여전히 미자리 교회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한 거다. 아니 제가 실패한 거지 왜 주님이 실패한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너가 교인이 이것밖에 안 돼서 실패한 거라면 교인이 많이 모이면 너가 성공한 거냐? 아,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너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부흥되는 거, 내가 너에게 그걸 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 바뀌는 거야. 너의 믿음과 너의 생각과 그게 바뀌기를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있었어. 만약에 너가 이렇게 교회가 교인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면 너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대화도 안 됐을 거야. 그 목사님이요, 그때 주님과 나눴던 대화를 목회자 기도 모임 때 와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 아, 제 마음속에 그분이 정말 영혼이 순수하신 분이라고 느껴지더라. 이건 그 목사님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시거든요. 가정 문제, 뭐 여러분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뭐 부부 문제 다 성령님께 의논하면 성령께서 바로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교회 화장실이 빌딩에 지금 있는 새 들어있는 예배당인데 그 계단에 화장실이 있어요. 교회 화장실. 그런데 하도 그 아래층에 있는 뭐 융 주점도 있고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화장실에 들어와서 밤마다 거기다가 막 온갖 오물을 다 쏟아놓고 가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을 잠그버 했습니다. 열쇠를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화장실 잠근 거를 책망하더래요. 너 왜 화장실을 잠그냐? 아니 하나님, 그거 언제까지 계속 청소하고 있어야 돼요? 술 취한 사람 그 쏟아놓은 오물들 그걸 다 내가 청소를 해야 하는 게 목사 할 일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용변이 급할 때 갔는데 화장실 잠기면 어떠냐, 마음이. 그래가지고 다시 열었대. 계속 청소하고 계속 열었대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아도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워져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이 기겁을 하면서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러더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너무 부담돼.
아주 손님 오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 우리 교회 가서 만나고 우리 집에는 안 오시면 좋겠어. 그런 심정이신 분이 지금 여기도 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예전처럼 못 살아요. 부부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요. 자녀들 대할 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뭐 이웃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인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그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와,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육신으로 같이 계실 때랑 제자들의 마음 심령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열두 제자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면 함께 몰려다녀야 되잖아, 열두 제자가.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심령이 오시니까 그들은 한 사람은 인도로,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교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김승혜 목사님 잘 아는 선배이시라 만났더니 김승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전도사님 옆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지나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김승혜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래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지다니. 그런 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지나요? 좀 이상하다. 저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이제 기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마음이 떨리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여기 계시다. 너무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지? 자기가 지금 무슨 수련회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부흥회 참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주님은 나와 늘 같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셨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시작하신 계기가 된 일이에요. 이 일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할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야말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더 원하세요. 제게 이 말씀을 전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저는 그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세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성령께서 눈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귀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예전에는 짜증, 뭐 낙심, 우울한 마음, 혈기, 더러운 죄 짓는 삶 그렇게 막 정말 진흙탕 속에 살던 것처럼 그랬던 내 삶이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주
제 옛날에 정말 부흥회 때마다 그렇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고 싶은데 굉장히 영감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양을 우리 몇 분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강력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갈급하고 사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기 원합니다. 주의 심령이 영장하시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지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달라비시 하나님이다.
주여, 성경의 진리가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 깨달아지고 확신 위에 거하게 하소서. 모든 의심이 다 떠나게 하소서. 온전한 확신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원하. 하나님 주님 보호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인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시게 내일도 하고 동안 일도 하시게 자로 세움받은 것이 우리가 없네.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합격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 주여,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바라보아지게 하소서.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시간 세 번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주님이 정말 믿어지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여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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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과 마음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충만하고 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신 하나님 어디로 도와주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신 역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신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이 간절한 사람 하나님 마음이 간절한 사람을 주여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